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본 영상은 학습자 등록 신청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검색창에 학점은행제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학습자 등록에 앞서 네 가지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회원가입 여부입니다. 학점은행제 이용을 위해 미리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두 번째로 본인 인증을 위해 안내된 방법을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종 학력 확인입니다. 본인의 최종 학력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희망하는 학위 및 전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학위 및 전공은 표준 교육과정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을 확인했다면 1번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들어가거나 또는 2번 홈페이지로 들어가 학습자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 시 총 3가지의 동의 및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안내사항을 살펴보고 동의란에 체크해주세요. 모든 동의가 끝나면 다음 실명확인 페이지에서 성명과 주민등록 또는 거소증 번호를 입력한 뒤 미리 준비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제 신청 정보를 입력해 볼까요? 빨간색 별표를 확인하여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 최종 학력과 목표 학위, 희망 전공 등을 입력합니다. 목표 유형별 안내를 클릭하면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 전공 안내를 확인한 뒤 찾기를 통해 전공을 선택해 줍니다. 학위 및 전공은 추후 변경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환불 계좌 정보를 입력한 뒤 이제 신청 버튼을 누르면 작성 완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최종 학습자 등록 신청 완료는 수수료 4,000원의 결제가 필요합니다. 보유한 학점을 함께 신청하려면 추가 인정 학점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결제 완료 후 제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 대학의 경우 인터넷으로 최종 학력 증명서 첨부가 가능합니다. 최종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마이페이지, 나의 접수 현황, 현재 신청 현황에서 처리 중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